어제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충북과 워낙 인접한 데다 야생 멧돼지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돼 충북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충북을 찾아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는데요. 바이러스 남하를 막으려면 방역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은 제천시 송악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천면에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11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곳에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멧돼지 활동이 활발해지고 개체수가 불어나는 번식기라는 점에서 충북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충북은 307농가가 돼지 63만 8천 마리를 사육하고 도축장 10곳, 사료공장 9곳, 분뇨처리시설 32곳 등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강원, 경기 지역 돼지 농장, 축산시설과 차량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이 철저한 초동 방역을 주문한 데 이어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충주에 있는 도축장을 찾아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도축장에서 만약에 오염이 일어나버리면 이게 전국으로 가버립니다. 최악의 상황이 도축장 오염입니다. 충청북도도 도내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양돈 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농가 소독 강화, 외부인 농장 출입 금지, 방목 사육 금지 등의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폐사한 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축산인의 등산과 나물 채취, 수렵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차량이나 사람이 어쨌든 축사까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농장 내 출입만 통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그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는 바이러스 남하를 저지할 최전선인 도내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정부에 긴급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